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인데요. 야고보서 4장 8절. 이 신년 오늘 첫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한번 더 8절을 한번 복장해 보실까요? 우리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네, 여러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기를 원합니다. 네, 복창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2019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2019년. 네, 빨리 해보세요, 같이. 네. 우리 함께 한 번 더 복창해 보십니다. 우리 첫째 주부터 우리가 좀 활기차게 가야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된 2019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2019년. 네, 2019년 새해 우리에게 여기 현수막이 걸려 있는 대로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2019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2019년도 우리 모두에서 계속 살펴나갈 것인데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그 새로 지어진 새로의 신기술이 적용된 그 공법이 있고 또 오랜 성장의 시간을 통하여 무사고 한 번도 사고를 내본 적이 없는 선장이 선장으로 있고 이러니 뭐 또 그 시대에 이 정도의 규모면 엄청난 규모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야 우리가 뉴욕 맨하탄 쪽을 향하여 우리가 전속력으로 달려가 보자 한번 우리 정말 근데 그 안에 1400여 명이 타고 있다고 하잖아요. 세월호는 희생자가 약 300명이 못 미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게 뭐 몇 명이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오늘 그 영상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방향의 설정과 그리고 경고의 무시함을 그 침몰의 원인을 갖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이요. 우리가 2019년도 여러분들 새로운 새해입니다. 또 첫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일단 잘 껴야 돼.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제가 이제 모든 사건 어제 목자 회장단 모임 속에서도 항상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들을 벌여지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가운데 무슨 어떤 흉한 소식을 듣든 좋은 소식을 듣든 어떤 내 앞에 불확실성이 있든 아니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일 앞에서도 목사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2019년도 무슨 일이 있으면 더 가까이 해야지 자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오늘 2019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내용은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다 갖고 계시니까 방송실에서는 1절부터 나중에 7절까지 준비해 주시고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다툼이 싸움이 어디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느냐 이거죠.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는 거지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 나는 것을 딱 정리하면 욕심입니다.
가진 자는 더 안 주려고, 또 노동자나 근로자는 더 어떻게든지 쟁취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가져오려고. 이 싸움 아니에요? 모든 게 밀고 당기고, 또 내가 이것을 쟁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또 아버님이 연로해지거나 아버님이 운명이 임박할 때에 자기들 마음속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싸움 나는 것을 보면, 가족끼리, 형제끼리 싸움 나는 걸 보면 다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정욕에 속한 것들이,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욕심 때문에 오는 불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2019년도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 그것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 나는 곳에 다 들여다보면 이권 싸움 아니에요. 예? 어떤 충돌이 있어요. 네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그것도 나중에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손실을 좀 덜 보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좀 이익을 더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모든 국가 간에 그 또 이해관계 아니겠어요? 모든 게 독도 하나를 놓고도 돌섬이에요. 아무것도 뭐 거기에 사람이 경쟁할 수 있고 사람이 거기서 먹으러 살 수가 없어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돌섬. 근데 왜 그거 하나 갖고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꾸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까요? 2019년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싸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툼이 어디에서 쫓아나느냐? 그리고 우리 지체 중에서도 싸우는 정욕이 지체, 우리가 한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성도 간에 싸움이 붙었다. 뭐 때문일까요? 다 들여다보면, 어느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다.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결국은 그런 거예요. 더 가지냐, 덜 가지냐. 모든 싸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면, 그런 싸움에서 좀 비껴나가려고 하죠. 아, 나 시끄러운 것이.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가는 데에 뭐가 되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나의 자그마한 욕심 같은 것들이. 이제 19년도에 새 출발해요.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우리가 모였어요.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뭐부터? 우리 안에서 지체 가운데 있는 그 정욕으로 인한, 욕심으로 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근거리에 좀 멀리, 너무 2019년도에 세상 정욕적인 것들 같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아유, 욕심 얘기가 나오죠? 욕심을 내어도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 20년 전인가요?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죠. 욕심 낸다고 내 것 된다면 욕심 다 가져도 되죠. 욕심 낸다고 내 것 되는 건 아닌 걸 우리가 인생 걸어오는 여정을 통하여 뭐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욕심 낸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아, 지난번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강한열 자매가 우리 버스킹 예배자가 참 두고두고 보아도 이뻐요. 아주 탐이 나요. 예?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차 한잔 하면서, 그래도 이제 차 한잔 하는 동안에 제가 설교 시간 얘기한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코에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코에 점이 있는 사람이다. 고연적이도 아닌가 없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가, 뭐예요? 한가이? 예. 네. 그것도 아닐 거고. 왜 코에 점이 있어요? 다 그쯤. 그, 한가병도 저 코에 점이 있길래 제가 그걸로 엮으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산장하면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해서 거기서 진정하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요. 사장님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내가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욕심낸다고 다
당스럽다고. 예? 내 것대로는 아니에요. 인생 꼭 기억을 하셔요. 욕심낸다고 내 것될 것 같으면 다 욕심부리죠. 욕심낸다고 내 것이 안 된다는 걸 알아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욕심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13장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양떼 소떼도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고 조카 롯의 양떼 소떼도 많아지는 거고 거기는 우리처럼 우리 귀한 흔한 곳이 아니라 귀한 곳이다. 서로 양쪽의 목자들이 무슨 물 하나만 나오면 우리가 먼저 만났다 해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 거 먼저 먹이고 너희들 조금 있어. 이러니까 목자들은 가축들이 물을 충분히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목자는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이거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목자들의 싸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저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금 강론이 에스겔에서 지금 강론하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 오후 저녁에. 그게 창세기 강론할 때예요. 그때 창세기 13장 강론할 때 아마도 삼성비전 초창기 시대일 것 같아요. 그게 한 200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창세기를 강론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은 뭐냐면 삼촌이니까 야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너는 저쪽 가서 가 이럴 수 있는데 욕심낸다고 내 것대로는 아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의 요소가 뭐냐? 정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탐심을 품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뭐를 내려요? 진노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 써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019년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욕심 왜 사람을 때려 죽여요? 왜 잘 지내던 사람끼리 문제가 생겨버린 모든 사고 속에 가만히 보세요. 근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죠. 욕심은 아닌데 묻지마 살인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교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는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그대로 지금 세상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만 빨리 갈까요?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살인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뭐냐?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냐 이거예요. 시기가 발동되는 거예요. 왜 제 예배만 받고 내 예배를 안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어린아이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사랑을 받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뭐예요? 미움을 받는 건 마찬가지죠.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살인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남의 것을 뺏으려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걸 갖고 싶어 그럼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능히 취한다면 괜찮은데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는 제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도요. 제가 작년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만 해도 세 번에 새마을금고 털었다는 얘기 신역 털었다는 얘기를 제가 두세 번 들은 것 같아요. 작년에만 12월달에도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그대로 돈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잡혔다고 하잖아요. 터는 지 며칠 막 정말 우리나라 수사력은요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런 나쁜 마음 가진 때 할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나라 검거율이 세계 몇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해보지 말라고요 그런 거. 근데 내 안에 욕심이 발동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능히 다투고 싸우는 도다. 세상 모든 싸우는 소리에 보면 이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부비전의 성도들은 이권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권의
매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뭐 화장품 팔고 교회 안에서 무슨 물건 팔고 이러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감동되면 알아서 한다니까. 그 감동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신앙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면 저분이 저를 하는데 그러면 성도들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나 저분한테 뭘 하고 싶고 저분을 좀 도와주고 싶고 이거 주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교회 와가지고 목장 모임인데 화장품이 좋은 게 나왔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런 소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무슨 상회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교회는 신앙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뭐가 나온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해주셔야 마음이 열리는 거지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작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2019년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뭐하느냐, 신앙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것이 2019년도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뭐하냐,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데 몇 년 된 것 같아요. 얘기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설교 가운데 많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오래전 얘기에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경희 집사가 보고를 하니까요. 이경희 집사님한테 좀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경희 집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우리 교회 성도 보험 안 해요. 그런 거야. 우리 교회 성도 보험 안 하는 거야. 아니 뭐 기왕이면 뭐 성도가 해준다 그러면 뭐 괜찮지.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저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저한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 주지 마세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저한테 한 세 번 정도 부탁을 하는 거야. 목사님 교회 건 안 할 거니까요. 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름아름 그분에게 하는 게 많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왜? 신앙하는 모습을 보니까 믿을만해. 무슨 얘기를 안 했는데도 믿을만해. 그래서 가만히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 보니까 그분에게 그냥 찾아가서 저 차 하나 샀는데요 보험 하나 들으려고 해요. 그분이 말하자면 얼추나 좋잖아요. 아 저기요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요즘에는 그런다는 얘기를 내가 언뜻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다툼이 있고 소란하고 시끄럽고 집안끼리 혈연끼리 뭐 우리 회사에서든 뭐든 다 싸막질 일어나는 거는 그 자리에요. 예? 여야야, 여와 야는요 가까울 수가 없어요. 선거 한번 벌려, 선거판 벌어놓으세요. 예? 과거의 동지가 지금 적으로 바뀌어 있고요. 동창이고 뭐고 혈연이고 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동물의 세계예요.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거, 그 옛날에 오래전에 본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뭐라고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 아버님이 아주 즐겨 본 포로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님 늘 보시면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거 자연 나오는 거는 무조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보니까. 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 짐승 세계를 연구하다 보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짐승에게 이성이 없어요. 짐승은 뭐로 살아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본능으로 사는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도 본능도 있지만 우리는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렸구만.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높낮이 이 사람인지 아래 사람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툼은
이런 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세요. 시끄러운 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한번 좀 더 볼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로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사업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안 돼. 식당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돼. 원인을 하나 찾으려면 여기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누이 좋고 매우 좋고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일부를 내가 하나님 이러지 마시라니까.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선한 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면 나도 헌금도 잘하고 나도 잘 살고 이런 건 아니라니까. 이거는 무속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전 삶의 삶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기도할 때도 잘못 구하면 우리가 얻지 못한 뭐냐? 정욕을 위하여 구한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꿈을 꿔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번번이 꾸는 꿈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두 번 꿔본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로또를 하나 사놓고 하나님 1등만 되게 해주셔요. 이거 100% 드립니다 그랬어요. 100%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맞춰주시더라니까. 100% 드린다고 해서 100% 교회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권을 옛날에 주택 복권이라고 하잖아요. 1억에 1억 아 그 70년대 1억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1억이면 밤새 제가 정말 꿈을 꿨다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권 하나 사놓고 금요일날 발표하는 날인데 월요일부터 어떤 꿈을 꿨는지 아세요? 그래요 이거 반 드립니다. 반. 그때. 그때는 한 20대였던 것 같아요. 반 드립니다. 그때 개척교회였을 거예요. 저 부천에서. 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 지나니까 이 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교회처럼 바꿔야 되고. 또 이거, 또 누구, 성도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이 사람 1,000만 원 정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얼마가 되냐면 그 금요일 아침에 되니까 1,000만 원 정도를 드리겠다는 거야. 아직 받지도 아니 당첨되지도 않은 것도 일주일 지나는 동안 뭐해서 깎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 이 자식 너 양심이 정말 너 정말 그 정도구나. 아니 손에 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니까 작아지더라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 신성교회 내가 교육전도사로 갈 때 리치마트 옆에서 신성교회 제가 교육전도사를 갔는데 그때 중고등부 부장이 무슨 섭이야 이 무슨 섭인데 내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어. 제가 그때 원래 청년부를 맡고 있었고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어. 그리고 성가대 주인까지 더보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성가대 주인을 또 맡겼네 거기서. 근데 그 몇 살이냐면 27살 때. 27살 때 성가대 주인도 난생 해본 적도 없는 성가대 주인. 두 번째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는 청년부를 하고 주일 날은 중고등부를 하고 저녁 그리고 찬양대 주인까지 제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한 번도 안 해봤어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중고등부 부장이 이 흥석 집사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위였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저보고 전도사님 예 다음 주는요 자기가 못 나오는 거야 뭐 아, 그런 생각. 그때는 뭐 초짜니까 27살 먹은 교육 전도사니까 아, 그분 예 그랬더니 아 전도사님 제가 대구에 출장을 가는데 요번 대구에 출장 가는 거는 그 당시의 기억이 얼마를 버냐면 한 100만 원 정도를 하루에 번대요 가면. 아, 그렇게 들었지요. 100만 원 봐요. 구하여도 잘못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자기가 딱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저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 전도사잖아요. 27살짜리 전도사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버님 목사님한테 배운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금에 무슨 뭐 지구 땅 전체가 금이라고 하고 그걸 드린들 하나님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오늘 제가 언 얘기 이게 벌써 제가 27살 때 얘기니까 거의 제가 오늘 57세예요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 500만 원 아니 5억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뭐 그런 것 같고 뭐 지금 오늘 여러분이 신앙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대비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랫돈이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4절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음 간음이 어떤 간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요 잘 보세요.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간음? 세상에 벗된 것이 세상과 짝짝꿍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내가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나 딸이나, 그러니까 자식은 다 들어있지,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의 선순환이 뭔지 아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욥이 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세요? 열 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욥의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순응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에서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면 원망불평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원망불평이 왜 나와요?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들아 하나님 봐요.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이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해놓고 세상을 사랑해. 이게 간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2019년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2019년도에 세상 경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드려요. 세상 경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2018년도보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답이 있단 말이에요. 해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공동체에게 2019년도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뭐 세상과 뭐 하지 말고 짝하지 말고 세상과 친근해하지 말고 세상과 헛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해.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곧 지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세상과 곧 세상과 가까이 그죠. 세상과 가까이. 제가 어느 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여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세상 이제 알겠죠. 이 세상이에요. 휴지가 여기가 하나님 쪽이에요.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그렇다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오남전도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교를 위해서 회원들을 잘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 그것이 복된 장소가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와야지 와야지. 근데 계속 이 동네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명군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 버린다니까. 전도 신교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이쪽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이 공동체가 이쪽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라니까 부인네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5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사.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뭐가요?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내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적 역사로 오신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역사는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을 바꾸는 거예요. 내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기도원 집회 가서 지난 목요일 날에요. 성령이 임하면 손으로 임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어. 어떤 사람 성령이 뭐 성령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뭐 거품 붙고 눈 뒤집어져. 그게 성령이 아니라 이거. 성령이 아니야 그 성령. 어디 성령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근데 한국교회 성령이 70%나 80%는 제가 그냥 90% 잡고 싶은데 거의 가짜예요. 그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이 있는 성령이고 어디 그런 성령이 있냐고. 무슨 뭐 있을 성령이 있고 김님 세상에 그런 성령이 어디 있어요? 성령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내 안을 바꾸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그 내면을 하나님의 내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더라.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서 미래에 뭐예요? 마귀의 종되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성령이 시기를 해. 아유, 내가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면 시기할까 안 할까? 해, 안 해? 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우리 교회 등록 성도님인데 자꾸 엄한 것으로 가까이 가. 뭐 자꾸 뭐 옆에 있는 교회가 좋다라니 자꾸 그러면 제 마음에서 좋은 리가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가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너희가 헛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6절 그러므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네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느냐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에게는 뭐를 주셨더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이기려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러니까 봐요. 그러므로 일렀으되 은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교만이 뭐예요? 은혜를 준다는데 안 받는 게 교만 아니에요? 예배로 나와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교만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예요? 물리쳐 물리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교만인 거지. 깊은 데로 그물 던져. 다 해봤어요. 아 내가 밤새도록 다 잡아봤어요. 이게 교만이야. 아 주님이 또 던지라고 가서 또 던져야 되는 거지. 해봤어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여러분들의 방식이 있다니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산을 정복하는데 이 산을 정복해야 돼요. 그럼 인간 스스로의 방법대로 정복하는 거. 이게 종교예요. 이 산을 정상에 올라가는 게 극락세계고 천국이고 한다면 그래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불교는 불교의 방법대로, 유교는 유교의 방법대로, 다 이슬람 이슬람의 방법대로, 이게 종교다원주의, WCC,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이게 종교다원주의. 그게 명성교회 김상호 목사 거기에 회상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총재까지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네가 총재하느냐 이거예요. 왜 거기 불교에도 구원 있고 유교도 구원 있고 이런 집단 WCCC 이 공동체에 네가 왜 기독교 목사가 거기에 왜 총재가 되냐 이거야. 이거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교회를 싸가지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요 이런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교만이 뭐야? 오직 길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있어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방식대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낸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방식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였는데 몇 년은 다녔는데 지 방식대로 있어.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늘 얘기하고 모이면 자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결국은 뭐 떨어져 나갔지만 어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을 여러분들이 각도에서 뭐냐면 교만하다를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제가 보는 교만이 달라요. 아무개가 아, 이 자식이 정말 거드름이고 교만하네. 너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게 성령님의 가르침에 내가 바꾸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해요? 물리쳐. 산 위에다 배를 만들라 그러면 만들라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만드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하나님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야는 게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2018년도에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를 가져라. 넓은 마음 가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2019년도의 키워드가 뭐냐? 가까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든지 내 삶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쓰고 삶의 방식도 바꾸고 그렇게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엇나가는 게 뭐예요? 어깃장 놓는 게 뭐예요?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어긴다고 안 된다니까. 오늘 우리가 2019년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교만하자 물리치고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이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땡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라니까. 근데 마태복음 11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뭐 하시고? 몰라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느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뭐야? 아니 배를 바닷가 어촌 여기다가 만들어야지. 이게 뭐예요? 인간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자락에 가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해 보여요? 지혜로워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왜 내 생각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져 있어요. 안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5,500만 중에. 예? 지금 5,5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남쪽 인구가. 5,500만 중에 안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뱃속에서 꺼내놓은 한 몇 달만 지내봐요. 얼마나 똑똑한지. 지금 우리가 너무 똑똑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누가 겸손한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뻗들면서 아이고 저 자식은 왜 이렇게 뻗쩍뻗쩍 아이고 저 여자는 왜 저 집사는 저렇게. 그렇게 따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가다가
돌이키고 간다면 이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드러운 것 같은데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동네가 충청도.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네, 충청도 사람. 특히 이걸 어쨌든 말 느리게 하는 서산, 홍성, 뭐 이게 예산, 뭐 이런 우리 지금 고구가 살던 데가 거긴데,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어느 한 지층을 몇 명에서 또 그게 나. 예를 들어 뭐냐면 알았슈 해놓고 뭐하냐, 엉뚱하지 않으니까 알았슈 해놓고 알았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굉장히 겉으로 뭐예요? 부드러워 보인다니까. 부드러워. 근데 부드러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자꾸 말씀에 자기 생각대로 자꾸 활동해놓고 말씀을 만들어지래.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가 남느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복권 얘기. 막판에 가면, 아, 내가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1억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수요일 정도 가면, 자꾸 이게, 아니, 내 손에 쥔 것도 아닌데 없어진다니까. 그게 이상하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사도행전 5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 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있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즉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야죠. 새벽에 감동이 되면 새벽에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2, 3일 지나가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정도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드릴 마음이 있었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데 2, 3일 지나가면 50만 원으로 줄어. 금요일 날 가면 10만 원으로 줄어서 주일 날 가면 3만 원 되고 말아. 왜? 이런 거라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마음을 타협하지 않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욕심을 주고 나에게 탐심을 주는 게 뭐예요? 마귀야. 그 마귀를 뭐하라? 대적해라. 대적.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함께 한 번 더 중요한 얘기니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게 간염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2019년도 한 가지 뜻을 세우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게 많이 있어야 하죠. 다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입술로 고백했어요. 성경 로마서에 가면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시인. 신인하시라고요. 2019년도 그 버릇 고치시라고요. 정말 부탁드려요. 버릇 고치세요. 입 다물고도 버릇 고치시라고요.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내야 선포되고, 그 선포되어져야 내가 마음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2018년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더 계속 왜 로세처가 뒤를 돌아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건, 일단 2019년도 1월 달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냐,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만 오로지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없어야 된다는 것을 2019년도 1월에, 그거를 1월 동안, 하루 갖고 안 돼, 1월 한 달 동안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물두멍을 위해서 손을 씻고 성공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이 속에 있는데 이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떨쳐낼 수 없고 끊어낼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게 깨끗이, 거룩하게 깨끗이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2019년도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요, 정말 여러분들 만만치 않다고 그랬어요. 2019년도 365일 동안, 이제 360일 남았어요. 360일 동안 만만치 않다니까요. 세계 경제도 만만치 않고 한국 경제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런 파고 속에 이럴수록 낙심하지 말고 파도를 탈 때 즐기면서
아, 2019년도 이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실망된 일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 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네? 누가 나를 안 믿어줘? 아, 그럼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지. 당 잘 됐다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수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마다 저는 어떤 길을 듣기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더 집중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찬양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갈라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다니까. 그거는 무슨 법이니? 마음의 해결이 안 돼. 사람에게 쏟아내는 거는 오히려 더 붙어 보기.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속상한 일, 앞으로 힘든 일을 사람에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래서 천주교의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지?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원통함을 누구께? 한나가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요. 분인나로 인하여서. 예? 그 알죠? 엘가나 남편 하나인데 부인이 둘이야. 그러니까 얘 한나와 저기 분인나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분인나게 하잖아. 예? 한나의 마음에 분인나게 하잖아. 분인나가 분인하는 거야. 분인하는 거야. 그분이 나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끄댕이 쌓고 이년아 니년아 이건 내 남편이다. 왜 오늘 내 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방에 들어가냐 이러지 않고 원통할 때는 누구한테 가더라? 한나가 하나님한테 가서 아버지 이랬다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둠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 어떤 시련을 헤쳐나가는 방법.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에서도 뭘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지. 그럴수록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어요. 사도행전이 뭐라고 그래요? 예. 무슨 공풍이야? 유라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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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풍이 대장할 때에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거기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여명이 없어. 그럴 때 바울사도가 딱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로 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났더니 그 밤에 천사를 통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생명에는 지자가 없다. 걱정 마라 그런 거야. 생명에는 지자가 없어. 에? 열흘 동안 난파선에서 이렇게 판잣대기 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2019년도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되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오늘 성령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요, 사단이 주는 것은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뭐 하게 되느냐,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은 뒤로하고라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또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기도가 없을 때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후서에서 내가 기도를 만나지 못하니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내가 작별하고 떠났대. 누구를? 기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 기도가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그리스에가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봐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바울사도의 정말 손발노릇을 한 줄 아세요? 옥중에 있을 때에. 예? 그러니까 11절 뭐라고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누가 의사 누가, 예?
사도행전과 누가의 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한 절 더 볼까요? 요한에서 2장 15절을 봐야 돼요.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봐요. 그러니까 봐요. 잠깐 주목해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어요.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럼 하나님과 뭐 해서요? 멀어지지 뭐.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세상과 뭐 해줘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성도는 뭐를 원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잘 되고 이런 복음은 없다니까. 다른 복음은 여기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야. 그게 다른 복음. 참 복음은 이렇게 가면 너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있어야 할 거를 아버지가 아시니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데 어느 게 좋아요?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가 좋지요. 꼭 기억하세요. 이 도표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세상 멀어져요.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을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친인척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성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목장 친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둘 다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가 좋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항상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충만해.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쪽 요 정도 왔을 때 은혜 충만한 거야. 근데 내가 은혜가 한참 떨어질 때는 요 정도 왔을 때는 교회를 다니긴 하냐,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나오긴 나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멀어져 있는 거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지. 이만큼 뭐는 돈은 벌리겠지. 돈은 세상과 가까우니까. 근데 버는 게 버는 게 아니라니까. 1년 후 결산해 보시라니까. 1년만 결산해 보세요. 여기 가까이 한 사람이 덜 벌어도 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산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세상 적당하게 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절을 더 보겠어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뭐예요? 세상과 가늠하는 자들아. 가늠하는 자. 이 가늠이 뭐냐? 세상과 짝짝꿍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세상과 짝짝꿍해. 성도와 짝짝꿍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짝짝꿍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세상에서 보여준 건 뭔지 아세요? 예. 네. 모든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영업집은 다 그렇게 합니다. 뭘 걸어놓잖아요. 여러분들, 요번에 잘 1년 동안 우리 대리점에서 1등 자동차 판매한 사람은 어떤 걸 해주겠습니다. 유럽 11년. 걸어놓은 거예요. 유럽 11년. 그러려고 이제 그거 11년 가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거야. 정욕을 일으키는 거야. 안목의 정욕을. 그리고 또 어디에? 직접 모닝일도 하나 갖다 놓고 이번 달 1등 받는 사람, 이 모닝 줍니다. 그러면 안목의 정욕. 그래가지고 세상은 다 그렇게. 그 세상 방법이에요. 그게 세상 방법.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바라는 것들에 바라는 것.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말미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신년 첫주 감사 예배 때 오늘 들려진 말씀을 여러분들
2019년 동안 마음에 꼭 새기시고 2019년도에 힘듦과 어려움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 더 가까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다. 2019년도 그러한 복된 인생의 여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신년 첫 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2019년 새해 첫 시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어 하나님 세상에 어떤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받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가 준비한 신년 감사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2019년도 우리의 물질에 마름이 없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